아, 스파키 민입니다. 영상 찍었는데 이게 왜 저절로 정지가 돼버렸냐? 아, 예, 아, 스파키 민이고요. 다시 찍습니다. 그우후 이걸로 이 발음으로 성대 접촉, 뭐 접지란 표현 쓰는데 뭐 접촉된 걸 풀어서 이제 가성으로 슈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발성법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. 저도 이 연습을 해야 하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유, 잠깐만. 너무 저음부터 하니까. 이게 초저음인데, 초저음부터 가볼게요. 어우, 중간에 좀 뭔가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다. 어우, 잘 못하겠다. 어우, 힘드네요. 좀 어려운데. 그러면, 좀 가성 연습을 좀더 해볼게요. 이게 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이게 4옥타브 도 정도 될 거고, 이게 건반 안 눌러봐서 모르겠네요. 건반은 여기 핸드폰에 있으니까. 아, 잘안 된다. 우로만 해봐야 하는데. 어우, 잠깐만. 힘드네, 이거. 이 성대 컨트롤. 사람한테 배워본 적이 없으니. 다시. 매끈하게는 잘안 되네요. 몇번더 해볼게요. 몇번더 해보고, 아까 또 음정 연습 조금 했으니까, 한 20분 정도 했으니까, 못푼 거죠. 하고, 했으니까 이제 아사나를 이제 불러봐야 하는데, 일단 이거를 좀 하는 게 오히려, 뭐, 가성이니까 뭐 노래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, 뭐 이렇게 볼 수도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, 어차피 그 피치가 이제,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감만 잡아도 그 노래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